2024년 2월 7일 수요일 출근길입니다. 날씨는 영하 3도. 조금 쌀쌀합니다. 조금 쌀쌀해요. 구름이 어찌다 천지창조입니다. 아, 어제 축구 아쉽게 졌어요. 뭐 연장을 두 번 갔으니까 힘도 이제 빠졌겠죠. 힘이 빠진 상태에서 그런 축구를 하려니까 더 힘들죠. 그냥 힘이 빠졌을 때는 앞에 빈 공간에 때려놓고 뻥축구를 해야 되는데, 아, 힘도 없어 죽겠는데 그게 끼어당기려니 아주 미치죠, 미쳐. 스마니를 저 쫓아내야 돼요. 안 돼, 스마니. 이 새끼, 이거, 아, 이거 어떤 새끼가 될 것 같아. 아니, 공이 미들필드에서 절로 안 넘어가는데, 가끔은 미들필드 쪽에 좀 해가지고 좀 쌩쌩한 애를 보강을 해줘야지. 아, 어떻게 조두건이를 또 넣냐고. 조두건이 뭐, 하늘 아무것도 없어 들어갔어. 중간에서 그냥 골 다 끊겨가지고 골 두 골 먹은 거 아니야? 선수들은 죄 없습니다. 다 스마니가 죄야, 이 새끼가. 아이, 나쁜 놈. 한세 분석을 못해. 앉아가지고. 아, 그리고 돈을 몇십억씩 받아보고. 이 나쁜 놈의 새끼야, 아주 그냥. 에이, 월드컵 예선이나 잘 넘어가야 될 건데, 시그널 들어라, 이제는. 약 500m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, 어제 축구문이라고 열불나가지고 혼났네. 아, 어제 저거 두부김치 먹었습니다, 저녁도. 약 300m와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두부김치 잠시 후 막걸리. 시속 70km 소성주. 구간입니다. 한통 따왔습니다. 아, 그리고 한숨 잤어요. 한숨 자고 그 12시에 일어났나보다. 한 8시 9시 10시. 오, 4시간이나 잤네. 4시간 자고 3시에 또 자가지고 7시 한 10분쯤 일어났습니다. 아, 잠 많이 잔 거죠. 아, 근데 그거 축구 끝나고 막 자려고 그랬더니 금방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아, 능진이 나가지고. 아, 크린스만이 얘한테 능진이 나더라고. 왜 이렇게, 아니 왜 그런 거야 도대체. 뭘 하질 못해. 빨리 그 정도 됐으면은 전반 저기 끝나고 딱 해가지고, 어? 들어올 때, 야, 이거 완전히 닭공으로 나가야 된다. 아니면 뭐 해가지고. 중간에 우리가 문제가 많으니까, 저거, 중간에 좀 힘있는 애들, 그동안 안 썼던 애들 좀 위주로 다, 이래주구나, 저래주구나, 씨, 뭐. 뭐, 한식해주거나, 청명해주거나, 뭐, 하루 상관하니? 그냥 막, 씨, 한번 해보는 거지, 뭐. 썽썽한 애들로. 괜히, 그냥 맨날 뛰는 애들만 죽어라 하고 뛰니? 그건 뭐 있어. 문성민인가 저거 쫓아하는 애 걔도 잘 뛰잖아. 힘이 좋잖아요. 스피드 좋고. 그런 애들 좀 집어넣어가지고 스피드 있게 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했는데 걔를 안 데리고 갔나. 문성민이가 어디 울산인가. 원래 인천에 있다가 갔잖아. 인천에서 골 많이 넣었잖아요. 아, 그렇더라고. 하여튼 수고했어. 아, 수고 많았어. 아, 와서 저 명절 푹 쉬다가, 아니, 또, 저거 뭐야,
홍민이하고 애들은 그냥 바로 가야 되겠네. 역시 영재를 지지도 못하고 일하러. 에이, 얼마나 이렇게 가서. 아니, 세계적으로 승환이 이제 완전 저거 찍혔어. 누가 안 쓸 것 같아. 감독으로. 약 3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스마니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아유. 이번 주말부터 이제 완전히 아니죠. 아, 어디 대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던데. 아, 얼마나 좋을까. 아, 일본이 가까운데 일본 이런 데라도 좀 잠깐 갔다 와서 쉬고 온 좋을 텐데. 아, 홋카이도 이런데. 말할 거야. 사랑해. 나디. 약 500m, 시속 50km 구간입니다. 저기 주차장 주차 공간 저기 표시되는데요. 지금 텅텅 비었거든요. 근데 저거 시스템은 아직 적응이 안 됐는지 만차라고 계속 나와요. 만차. 만차, 만차. 에런가 봐요. 텅 비었어요, 주차장. 운동장. 여기 오른쪽이 구민운동장이거든요. 동구, 여기가 동구인데. 구민운동장. 운동장이 주차장인데 텅 비었어요. 근데 저기 안내판에 만차. 빨리, 빨리 좀 고치세요. 아,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외국 같은 데는 그 노인들이 그거 저거 뭐야 저거 폐지 주스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도대체? 아니 저거 요즘 그냥 저 어디 구, 저 동네 주민센터만 가도 얘기를 하면은 뭐 하루에 2시간씩 뭐 간단하게 뭐 저 일 시키고 공공근로 해가지고 뭐 30만원을 준다든가 얼마씩 준다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축구 날아가지고 휴지 주는 것보다 그거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게 낫지 않아요? 그럼 그거하고 저거 국민, 저 나라에서 주는 거 뭐 있잖아요. 연금, 저 기초연금인가?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그런 거 받으면은 그런 게 한 50만원, 60만원 되지 않나요? 그러면은 한 돈 100만원이면 생활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휴지 듣는 것보다. 아, 이게 무슨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. 그 일반 이제 정식으로 근로를 해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게 저 통계에 잡히잖아요. 소득으로다. 그러면 그게 소득이 잡히면은 얘들이 저거 기초연금, 연금 같은 거를 깎든가 안 주든가 그러니까 그거 안 잡히는 쪽으로 근로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다, 내 생각해보니까. 가만히 생각해보니까. 왜 추운 날 그걸 하겠어요? 간단히 생각해, 저거, 동사무소 가면 이거
깃발 들었다 놨다 하고 청소, 공원 청소 시키는데 그거 해가지고 돈 주는데 2시간이고 4시간씩 하고 그런 것 같아.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그런가. 그 뭐냐고. 그 저 그 하이 매출 계층이라고 딱 했으면은 추가로 근로소득이 잡혀더라도 그거는 다 줘야지 무조건. 그 법이 개법이에요 이 새끼들이. 개법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샹 새끼들이. 아이 개놈의 새끼들이 아주 개새끼들이야. 그래가지고 그냥 추금 저 추금 겨울에 아주 더운데 그냥 아주 노인네들을 그냥 길바닥으로 밀어넣는 거 아니야? 그것도 가뜩이나 없어가지고 죽겠는데. 그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해 이 개새끼들이. 이게 뭡니까 이게 씨발. 비례대표 같은 거 없애가지고 이 개새끼들 국회의원 월급을 반으로 줄여가지고 반으로 줄이고 월급을 뭐 한 돈 100씩 줘가지고 확 낮춰서 그걸로 저 노인네들 그냥 어? 10만원, 20만원 용돈 수당을 만들어가지고 주든가 그래야지. 에이, 뭐냐고 이게 지지랄. 에이 열난다. 어우 뜨끈뜨끈하네요. 에휴 힘들다.